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지난 금요일 정말 오랜만에 거래소 시장이 양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다소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수급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앤 토픽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화요일 이번 주 들어서 첫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떤 대내외적인 변수를 주목해야 하는지 수급 포인트와 함께 살펴주시죠.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오늘 수급 포인트는 또한 주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만한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말씀드린 게 환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향권이 들어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환율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일본 시장이 저러면 또답 없죠. 지금 94엔 위쪽에서 지금 놀고 있고요. 달러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증시도 2% 가까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조정 좀 나오나 싶더니 바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사실 참 답이 없는데요. 지난주 최대 수급 포인트도 환율이었고, 이번 주도 어쩔 수 없이 환율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엔화의 약세 같은 경우는 시장에 여전히 무거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번 주에 있는 이벤트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항상 문제였던 게 기대치를 너무 높였던 게 문제였는데, 기대치 너무 높이지는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좀 보면은 그림이 좀 보이는데요.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요 경제 일정이 되겠는데,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월요일 지나갔고요. 보시면은 큰건 없습니다. A급 지표도 다 발표됐기 때문에 1월 미국의 소매 판매 정도가 좀 중요하죠. 그 위에서 엠파이어 스테이 지수도 있고, 1월 미국의 산업 생산도 있고 나지만은 수요일 있는 이 지표 정도만 좀 중요하겠고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경제 지표는 없더란 얘기가 되겠고, 일정이 좀 중요하겠는데, 중국은 춘절 휴장입니다. 10일부터 해서 15일까지 휴장이 되겠고요. 중국의 영향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고, 또 중국 관련 뭐 ETF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거 하나 살피시고, 그리고 또 일정상 또 이번 주에 중요한 게한두 가지 정도는, 또 북핵 관련 얘기 워낙 많이 나오니까 또 쏜다 안 쏜다 얘기는 많은데, 한두개 정도가 있겠죠. 오바마 연두 교섭 발표가 있고, 또 16일, 이번 주는 아니지만 이번 주 토요일 정도에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이라고 하네요. 자, 두개 정도를 보면은 북핵과 관련된 이슈가 좀 되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움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쪽으로 봐야 되겠죠. 자, 두개 정도, 요 정도를 빼게 되면은 4개의 큰 어떤 변수, 그러니까 이벤트, EU 재무장관 회의도 있고요. BOE 통화정책 회의가 13, 14일 양일간 열리게 되겠고, 또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위원회 세 번째 되겠고, 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역시 네 번째 되겠는데, 자, 요네개 정도의 이슈 같은 경우는 역시 환율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물론 최악의 경우는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기대감은 좀 가지고 있는데, 뭐 BOJ 통화 정책 회의 같은 경우는 별게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행 총재가 조기 사임한다고 하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해서 큰 정책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차기 총재 후보들이 모두 엔저는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상당히 부담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방안도 가능성, 환율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상황을 볼 때는 역시 동결의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어떤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본은 뭐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죠. 근데 하나 또 다만 또 부담이 되는 것은, 아침에도 기사도 있었고 리포트도 있었는데, 미국이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리포트와 기사가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 일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뭔가 지금 미국의 자동차 협회에서도 막 나서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불안감입니다. 해서 너무 환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키우지 마시고 이번 주는 차분하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만기일도 있는데, 만기일 같은 경우는 계절적인 요인이 있죠. 차익잔고 여전히 많습니다. 해서 차익잔고 소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떤 대정주에 대한 수급 부담은 좀 여전하고요. 자, 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번 주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자, 그 정도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낮추되 그래도 환율의 동향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각각 살펴봐야 할 텐데요. 외국인 소폭이지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 전기전자 업종 최근에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경기 민감주에 대한 어떤 매수세가 이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분명히. 하지만 그양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로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매수 매도업종을 보니까 뭐 오전에 전기가스 뭐 철강 매도 정도 나오고 전기전자 화학 금융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양 자체가 너무 적죠. 좀 뭔가 좀 폭발력도 적고요. 해서 아직은 추세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다만 매도세가 많이 완화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점수를 좀 줘야 되겠고요. 매수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 보이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 또 현대차 같은 종목 들어오죠. 자, 금액을 떠나서 그나마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이고요. OCI 좀 보이고요. 특징적이고. 또 KB금융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그 추세를 정하기에는 아직도 외국인 흐름 같은 경우는 좀 치기에는 좀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650억 원대 순매도. 업종별로 보자면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골고루 그냥 팔고 있네요. 예, 그렇죠. 뭐, 우리, 지금 현재 외국인도 사실은 손 놓고 있는 것이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뭐, 환매도 있고 등등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기금만 유일하게 매수를 좀 추세로 하는 것 같고요. 그 외의 세력들은 다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가 나오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은 굉장히 둔화된 모습. 오늘 업종별로 뭐, 전기전자, 화학금융 쪽에 매도가 나오고, 뭐, 대부분 업종이 매도죠. 유통 쪽에 살짝 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뭐, 의미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매수하는 종목을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 좀 보이고요. 또 LG 디스플레이도 보이고. KT, LG유 플러스, 대우조선 해양 등등이 보이지만은 기관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보이는 어떤 추세적인 모습은 오전에 역시 보이지 않는다. 상당히 좀 아직은 좀 올인무중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여전히 관망세가 짙고 뚜렷한 시장의 뭐 동향에도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아주 많거든요. 투자 전략에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계속해서 그 전에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갈까요? 예, 딱히 어떤, 우리가 어떻게, 뭐, 천수답이죠? 지금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해서 변화를 보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중요한 변수는 역시, 계속 지난주부터 했어도 뭐, 당연하겠지만, 환율의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대로, 엔화가 밀고 나갈지, 아니면 좀 속도 조절이 나올지, 아니면 부러질지, 이세 가지에 따라서 전략 자체는, 수급 자체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해서 좀, 유심히 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런 답답한 오리무중장이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 답답하죠? 다만 코스닥 쪽엔 조금 괜찮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옵션 만기일도 있고 또 프로그램 매수 차익잔고 쌓여있는 것들, 계절적인 요인들, 또 뱅가드 펀드 교체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자,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아직도 역시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그러면은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무게 주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또 매수 주체는 유일하게 우리 증시에서 사고 있는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유일한 매수 주체가 되겠는데 이들이 무슨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지는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얘기죠. 추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건데 종목에 대한 판단이 잘안 섭니다. 지금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과 투신권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어떤 중립적인 그런 연기금의 어떤 매매 주체 연기금의 매수를 매도를 보시고 나서 종목에 대한 판단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